커피가 있으니까 든든하네. 아, 나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올렸어. 그래? 잘했어? 분위기 봐서. 하나 하면은 다 우르르 이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K-POP이면은 K-POP만 듣고 다른 거는 완전히 배제되고.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-POP이랑 힙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장르들이 다 좀 많이 외면받고 있기도 하고. 이제 엄마랑 차 타고 가면서 CD를 이제 카 오디오에 집어넣고 재생했어요. 드라이브 중이었는데 엄마가 빨리 끄라고. 이게 배탈이 한두도 시끄러운데 너의 그런 화난 모습까지 들으니까 흥분돼가지고 과속할 것 같다고.